시청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려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 성계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나예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예술대학교 연기과에 재학 중인 20살 정다정입니다. 사탕 하나씩 빼면서 거기 안에 보면은 질문이 하나씩 적혀있어요. 질문이 적혀있으니까 거기를 읽고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두 분 다 이제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제 먼저 촬영 이제 뽑는 순서는 가위가위로 먼저 적어주시겠어요. 가위가위로? 아 이거는 제가 먼저 뽑겠습니다. 20살이 되면 가장 해보고 싶은 거. 저는 일단 20살이 되면 가장 해보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빨리 운전면허를 따서 제 차를 가지고 혼자 여행을 하는 거고, 두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는 1월 1일이 딱 되는 순간 이렇게 이마에 민증을 딱 붙이고 땀이 쏟어 술집에 들어가 보고 싶어요. 저도 그게 목표여서 그걸 이뤘습니다. 이렇게 딱 붙이고 들어갔나요? 그렇게 하고 들어왔어 진짜. 딱 해봤던 거는 민증이랑 좀 비슷한 건데 은근히 검사를 안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저 이번에 20살 됐는데 민증 검사 한번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아 미안하다고 민증을 보여달라 그래서 그때 이제 당당하게 제 민증을 이제 딱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교복을 많이 혹시 교복 맨날 잘 입고 다니나요? 아니다 이러면 안 돼. 교복을 잘 입고 다녀야 돼. 왜냐면 나중에 되면은 근데 나는 고3 때도 선배님들께서 아 교복 많이 입고 다녀라 나중에 후회한다 입고 싶어도 못 입는다 이래가지고 교복 입고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노는 사진이라던가 그때 사진을 많이 찍어놓으면 나중에 봐서는 그것만큼 또 이제 추억팔이 할 수 있는 게 또 없더라고요. 20살이 되기 전에 어떤 일이 본인을 성장하게 만들었는지. 저는 힘들게 산 것이 가장 저를 성장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솔직히 입시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원래 없었는데 다들 고3이 힘들게 보내는데 나도 조금 힘들게 보내보자 해서 이제 그 강원도에 살고 있는데 서울로 매일매일 왕복 5시간 통학하면서 막 학원 다니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렇게 다녔거든요. 근데 다들 힘들 때 힘들게 산 게 지금 봐서는 제일 좋은 추억이기도 하고 또 그때 그렇게 힘들게 산 게 저를 가장 성장시키지 않았나. 목표했던 거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저는 올해가 되면서 고등학교 졸업을 하기 전에 하고 싶은 거나 도전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바로 해보는 게 저의 목표였는데 네, 나름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온 것도 목표 중 네, 하나, 목표 중 하나예요. 이렇습니다. 이제 곧 2학기가 되는데 2학기에 대한 자기의 각오를 말해주세요. 각오. 저는 이제 전체적인 목표가 바쁘게 사는 것이었는데 과거를 돌아봤을 때 이제 지금의 시기가 후회되지 않고 더 저를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드는 것이 제 2학기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2학기의 목표가 뭐예요? 저는 1학기 때는 조금 대학에 대해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조금 한시름 놓고 공부를 했었다면 2학기 때는 조금 긴장감을 가지고 꿈을 이루기 위해 더 노력하는 네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과거. 하이틴 TV 시청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려요. 8월 달도 시원하게 보내요. 안녕.